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348쪽에서 349쪽의 내용입니다. BC 8세기에 시작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정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제국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자 로마는 AD 4세기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메트 2세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서로마는 AD 476년 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AD 476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멸망한 달과 일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망한지도 모르게 망하고만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서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야만족의 침입, 국교화된 기독교, 기후변화와 농업 피폐, 인구 감소, 너무 넓은 영토, 팽창정책의 한계, 재정적자의 용병의 원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란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큰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제국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경영 키워드는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은 노예들을 철저히 배제한 귀족 중심의 관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에 관용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그들 스스로 매우 관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화폐, 금화나 은화 같은 동전을 만들며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화폐에 새긴다고 관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국과 관용은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국 자체가 이미 속국에 부수어지고 깨진 평화를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단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수명이 길었다는 이유로 관용의 승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십자가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실이 관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노예들이 도망가면 본보기로 삼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진정한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작은 자선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관용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관용은 제국이 슬로건으로 내놓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제국의 힘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국 아래에 있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과 5대 제국을 마무리하면서 통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